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20살) 뱀띠분들 올해 대학 가죠? 대학 못 가는 분들도 계세요. 작년에 수능 시험 조금 죽쑤셨을 거예요.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아, 나는 야채죽이야, 나는 참치죽이야 하셨던 분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20살 뱀띠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고 독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 자식이지만 참 이거 고집통머리 못 꺾어 하시는 분들 20살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나 혼자 알아서 하는 성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간섭도 사실은 이 친구들한테는 좀 정말 간섭이다라고만 생각이 들 정도로 모면 모, 도면 도,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게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학 못 가는 분들은 올해 한 번 더 응시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도 재수를 해도 올해는 내가 뭔가 건질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수하셔서 올 2020년에 좋은 학교에 입학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대학을 들어가시는 분들 자 음주 조금 줄여주세요. 온 세상이 다 내 세상이다. 하늘이 둥그냐, 맥주병이 둥그냐, 소주병이 둥그냐 하고 다니시는데 술 조금만 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32살 분들, 작년에 이별을 하신 분들, 마음 아파하셨던 분들, 작년에 이별자가 좀 많았어요. 결혼을 해서 뭐 두 달 또는 뭐 석 달 안에 이혼하신다고 하셨던 분들이 작년에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처가 그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고 골맞던 상처가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상처를 드러내셔도 나를 좀 다독거려 주실 분들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상처를 조금 드러내셨으면 합니다. 너무 골마서 이게 고름이 나오고 터지고 정말 수술을 해서 째버려야 될 분들이 그걸 참고 계셨던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다 짜내고 털 건 털고 올해 가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직장으로서는 뭐 직장 자리에서 크게 변동이나 이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적인 거에서는 32살 분들이 올해 조금 상처가 있었던 분들은 바깥으로 빼내라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 44살 분들, 나 투자할 거야. 뭘 투자할 거야, 뭐든지 할 거야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투자해서 동업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두 사람, 세 사람 하시려고 지금 생각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동업은 원래 안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정사생, 뱀띠분들 머리 좋습니다. 똑똑합니다. 야물딱진 분들 많습니다. 도끼가 웬만한 사람 못지 않습니다. 도끼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동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하셔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십니다. 작년에 내가 동업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말렸어 하시는 분들 올해 동업을 한번 생각해보셔도 괜찮을 거고요. 크게 투자만 하지 않으시면 손해보실 일은 없을 걸로 보여지십니다. 56분들 자, 작년에 나 취직 못했어. 취직 못하신 분들 많고요. 명퇴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집에서 백수로 노셨던 분들 많아요. 근데 작년 10월 달부터 또 작년 8월 달부터 취직해서 움직이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집을 나오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올해는 직장이 조금 더 안정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와! 자, 올해 직장에서 안정되시면서 직장 자체는 내가 무엇을 하든 그렇다고 뭐 직장이 아주 좋은 직장이 아니셔도 올해 또 사업하셨던 분들 작년에 금전 때문에 정말 내가 탈탈 털고 여기저기 가서 이리 빌어보고 저리 빌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무당집 가서 빌어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금전 안 움직였죠? 올해 금전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전 부분에서는 조금 편해지실 수 있고 이 집 저 집 전전긍긍 하고 다니셨던 분들도 올해는 조금 나아지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내셔도 괜찮을 걸로 보여지십니다.
자, 68살 되십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건강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민한 성격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이분들은 올해 조금 내가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돈을 만져봤다가 준다 하더라도 올해 금전은 내보내지 않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세요. 금전이 나가면 줄 때는 옛말에 그러죠.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서서도 못 받아요. 뛰어다니면서 받으셔야 되는 해운년이라서 웬만하면 금전 안 주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십니다. 뱀띠분들 그래도 뭐 기룡하복이 같이 들어오는 해년이면서도 또 발빠르게 움직이실 분들은 또 움직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움츠리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신다면 올해 크게 무리 없이 움직이실 수 있는 해년들이니까 특히 20대 뱀띠분들 조금만 덜 먹으면 올해 내가 나쁜 액을 당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십니다.